이분이 저는 우리 여글놀이를 찾아주실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결국 오셨습니다. 문상민 씨, 너무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아, 문상민이 왔어요. 아, 백상예술대상 신인. 이거 신인상 받은 분들 다 스타 되셨거든요. 와, 진짜요? 그럼. 그리고 아무나 무조건이. 주지 않아요. 아, 당연하죠. 백상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상민 씨가 나오셨어요. 아, 근데 혼자 네. 이렇게 토크하러 나오신 거는 처음이시라고요? 네, 저 오늘 생애 첫. 와, 사실 데뷔 4년 차지만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아. 오늘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Hello everyone.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문상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글로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 팬들에게도 좀 중국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니하오. 안녕하세요. 문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할 줄 몰랐어요.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하십니다. 일단은 우리 문상민 씨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죠? 슈룹? 저 슈룹의 성남대군. 그렇죠. 저는 가장 기억나는 건 김혜수 씨가 네. 둘이 굉장히 이렇게 호흡이 좋았어요. 어머니니까. 근데 김혜수 씨 SNS에 그렇게 문상민 씨 사진이 도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기라는 말을 꼭 써서 와, 저 애기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지만 우리 애기. 우리 문상민 씨 같은 경우는 애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요. 네. 그렇죠? 우리 애기는 보통 그 연인들 사이 쓰는 말 아닙니까? 저 근데 네. 애기라는 호칭은 또 처음이었어요. 제가 또 선배님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선배님 굉장히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좀 되게 저도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백상에서 상 받으실 때 유일하게 김혜수 배우님을 언급하셨어요. 너무 감사했다고. 맞아요. 현장에서 그렇게 잘 이끌어주셨어요? 네, 진짜 엄청나게 이끌어주셨고 근데 선배님한테 진짜 제일 감사했던 건 항상 연기를 할 때 저의 의견을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 아, 너는 이 씬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플러스로 이제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거나 네. 해주시고 그리고 선배님 보면서 배우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이랑 많이 배웠겠구나. 네, 그렇게 태도를 보면서 현장에서 가장 최고인 건 진짜 닭꼬치차. 아, 밥차 보내주신 거? 진짜 그게 밥차 이런 게 계속 옵니다. 근데 그게 선배님 지인분들도 계셨지만 물론 사비로 항상 보내주시죠? 아니 근데 네. 원래 현장에 그 배우들 뭐 먹으라고 뭐 이렇게 자주 오긴 하잖아요. 근데 네. 진짜 현장 계신 배우님이 계속 우리 스태프들 다 먹으라고 이걸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네, 백숙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식들 다 보내주시고 저는 근데 왜 문상민 씨가 이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는지 알겠어요. 왜요? 문상민 씨가 오랜 자취 생활로 인해 이렇게 뭔가 잘 챙겨 먹을 법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밥을 이렇게 시켜 먹다가 이게 자꾸 너무 시켜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바꾼 게 밀키트를 사 먹는 거였대요.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밀키트. 최근 버전을 제가 다시 들어보니 밀키트 사 먹다 이것도 좀 힘들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네, 맞죠?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배달 앱 VIP. 네, 완전 VIP입니다. 제일 최근에 시켜 먹은 게 낙곱새. 얼큰한 거 드셨네요. 네, 얼큰한 거. 키가 진짜 190이에요? 네. 둘이 같이 서보시겠어요? 네. 왜 그런 걸 욕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키가 컸었어요, 그러면? 네, 7살 때부터 컸어요. 7살 때부터. 쭉 그냥 큰 상태로. 네, 쭉 혼자만 계속 컸어요. 아. 그래서 별명이? 꺽다리, 뭐 키다리. 아, 오로지 부모님이 키로. 크세요? 아버지가 84 정도세요. 와. 워낙 크시구나. 아, 네. 근데 제가 이 집 얼굴을 봤는데 이 집 얼굴 이런 말 해도 돼요? 네. 형보다 좀 잘생겼어. 형이 더 인기가 많아요. 그쵸? 진짜? 제가 많이 밀려요. 오? 아, 그럼 식구들 사이에서 서열이 형이 더 잘생겼다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갈리는데요. 그 남자 누구 사이에서 갈리는지 청주에서 좀 많이 갈리는 청주에서? 그 남자들한테는 제가 인기가 많아요. 오. 형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머니 친구분들이 이제 보면은 객관적으로 아 진짜? 그래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할 타입이긴 해요. 여자분들은 이제 형이 더 그래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정말. 전 그래서 형의 직업이 뭐냐 형도 이렇게 연기를 하면 안 되냐 막 물어봤었는데 형님도 키가 크시고
8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좀 해요. 80이면 좀 작다고. 아, 아니, 최근에 188에서 더 잘하신 거죠, 맞죠? 아, 188은 거짓말이고요. 아, 일부러 낮춘 거예요? 네. 어머, 이봐. 진짜 크신 분들은 낮춘다니까. 손 좀 좀 조심해 주세요. 아, 네. 얘기할 때마다 이거. 아니, 너무 꼴보기 싫거든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 그냥. 그럼요. 청주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자기가 청주 부심이 또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 원래 청주에 대표되는 연예인이라면 그 지금 동백꽃 필 무렵에 그 필구 옛날에 그 김강훈 씨라고 있어요. 김. 강훈. 본인이 살짝 추월했다는 거예요. 아, 네. 아 청주에서 내가 제일 유명하다? 아, 그 뭐. 둘이 라이벌이래요. 라이벌이에요. 네. 김강훈 친구가 저랑 이제 같은 회사 식구예요. 소속사 아, 식구고. 그래도 저, 저랑. 그분도 청주이고. 청주고, 저랑 같은 중학교 출신입니다. 또. 복대중학교인데, 이제. 아,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녹색도시인지 뭐 홍보대사 같은 거. 아, 이러면. 그쵸, 많이 해요. 이러면 강훈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강훈인데. 최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와, 청주에서? 청주에서? 청주 교육청에서. 이야. 원래 그런 건 강훈이 건데. 강훈이 건데. 그러게. 아, 저 맞아요. 살짝 추천할 게 있어요. 그 백반계획 얼마 전에 나오셨잖아요. 두 분, 네. 두 분이 같이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무슨, 저 지금 정말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아, 진짜요? 저는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백반계획. 아,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먹는 거 좋아하고 제가 집밥이 또 그리워서요. 아. 백반기엔 그렇게 나가고 싶으시면 네. 여기서 허영만 선생님한테 강하게 한번 어필 한번 해보세요. 진짜요? 네, 기회를 주시니까. 어, 맞아 맞아. 네, 허영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문상민이라고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 정말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선생님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정프로님이랑 한번 네. 초대해 주시면 같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하루에 네. 하루에 한 네 끼 먹어야 되거든요. 네. 어, 진짜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끼. 아, 가능하지. 먹어서. 아, 진짜. 네. 가능하죠. 네 끼. 아니, 근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네. 먹을 거 좋아하고 뭐 관심사가 많으면 SNS에 그런 걸 많이 소개할 법도 한데 생각보다 셀카가 너무 진짜 못 찍어요. 진짜 그쵸? 못 찍어요. 아, 심지어 원래 10만이었던 이 SNS가 슈룩 찍고 나서 70만으로 점핑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팬서비스 차원에서 저 이거 뭐 먹어요? 오늘 집밥은 뭐예요? 라고 좀 해줄 법도 한데. 맞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계획을 잡았던 게 좀 신비롭게 가고 싶었어요. SNS를. 오, 신비주의.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친근하게 갔으면 70만을 넘어서 거의 뭐 140만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160만 넘어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친근하게 갔으면 200만까지는 순조롭게 가지 않았을까. 그럼 노력을 해야죠, 우리.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인스타 계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 아니면 회사한테 허락을 받고 약간 이것도 되게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좀 나뉘는데요. 제가 이제 슈룩하기 전에는 컨펌을 받습니다. 회사한테. 이용 어떨까요? 이제 약간 의견을 취합하는데요. 이제는 제가 이제 독단적으로 제가 올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아, 혹시 그러면 최근에 올렸는데 회사에서 아 이거를 좀 내려달라 혹은 이거를 좀 수정해라 그런 코멘트가 온 적 있어요? 있죠. 어떤 사진? 뭐 이제 약간 이제 포켓몬을 좋아하는데 포켓몬? 네, 포켓몬을 그렇게 제가 언급을 하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포켓몬이 근데 그렇게 뭐 어울리 썩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너무 귀여운 느낌으로 가니까 좀 별로다. 아, 괜찮은데. 그래서 포켓몬 최애 캐릭터. 아, 푸린인데. 아, 진짜 푸린은 진짜 귀여운 네. 거잖아. 푸린? 푸린이라고. 몰라요? 아, 푸린은 그러면 저 한번 저 업그레이드 하면 뭐가 됩니까? 푸크린이라고. 푸크린이 돼요. 네. 푸크린은 커져요. 푸크린. 아, 커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슈룩은 네. 약간 어쨌든 이제 시대극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문상민 씨는 제가 이렇게 뵈면 아 뭐랄까 이렇게 옛날 느낌이 좀 잘 안 나는 그러니까 현대적인 느낌? 이게 좀 강한 것 같은데 사극이랑 어떻게 그래도 그 이미지가 좀 괜찮다고 뭐 그 제작진이나 이런 데서 판단을 좀 한 모양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극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오디션을 보러 가기 전에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섣부르게 아 이건 나랑 안 맞는다. 사극이라서? 네, 사극이라는 이제 오디션 대본이 있는데 뭐 경비 경직패라는 이제 대사가 있는데 이 단 한마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경비 경직패 계속 꼬이고 이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또 이제
뭐 이렇게 상투도 쓰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옷도 입고 해 보니까 재밌어요? 제법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완전 어울리버도 잘 어울리지. 근데 이제 김혜수 선배님이 자기는 잘 어울릴지 이미 알고 계셨대. 아 진짜요? 그 처음 마지막에 왕세자가 되고선 그 복을 입었을 때를 이미 연상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거 다 이제 제작을 해주셨는데 입었는데 그냥 이럴 줄 알았다고 그냥 너무 예상하고 있었다고. 저기 네. 동물을 그렇게 무서워하신다고요? 아 무서워해요. 아니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 작아도? 무섭습니다. 본인이 더 무서울 텐데. 무서움의 이유는 뭐예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 만지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냥 보면서 귀엽다 하고서 끝내야 돼요. 아 그럼 슈로에서 말 어떻게 탔어요? 울면서 탔어요. 그 눈이 계속 찡찡 부었어? 맞아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는 엄청난 인내력이어야 되는데. 동물이 무서워요? 네. 아니 제가 찾아본 바로는 네. 슈룹 연출하신 김영식 PD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10대, 20대 남자 배우들을 상대로 오디션 여러 번 보셨겠죠? 근데 문상민이라는 배우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미팅을 계속 못하다가 좀 오디션 마지막쯤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 너무 키 크고 잘생겨가지고 여자 스태프들이 딱 보자마자 막 술렁술렁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네. 아, 딱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연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근데 이게 죄송 쓸 뻔했어. 그 감독님께서는 그 비하인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는 살짝 긴가민가 하셨대요 처음에. 아 진짜? 네. 키 크고 잘생긴 했는데 약간 긴가민가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 전폭적으로 옆에서 여자 스태프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그거는 이거예요. 실물 보고 반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성남대군 캐릭터가 사실 마지이고 결국 마지막에 좀 듬직한 이끌어가는 캐릭터인데 목소리가 사실 되게 중저음에 좋으세요. 난 그래서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성남대군. 근데 아마 감사합니다. 캐스팅하기 전에 이제 네. 이제 알려지기 전에 제작진의 입장에선 저 같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패션 모델 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한림 예고. 근데 모델 출신이라는 선입견은 또 뭐가 있냐면 키가 너무 크면 다른 배우들하고 잘 안 맞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 되게 잘 어울리게 해냈고 그리고 또 이제 궁중우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커버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보통 패션 모델 학과에서 내가 연기를 하겠어 이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다 사실 모델로 많이 출발을 했을 텐데. 네. 모델 수업 옆방에 있는 연기과 친구들 아니고 뮤지컬과 친구들이 수업하고 있으면 열기가 가득해요. 거기는 유리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서리가 끼고 막 진짜 그게 좀 매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보면서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연기학원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본인 입으로 끼가 좀 있는 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인정을 하시고 무슨 끼예요? 알 수 없는 끼예요. 알 수 없는 끼? 네. 그게 뭘까요? 노래 좋아하시죠? 속에서 막 뭐가 끓습니까? 네 끓어요. 끓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아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저는. 잘하고 싶어요? 네. 근데 못해요? 엄청 못해요. 아까 저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음치이신 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왜?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본인이 무슨 음을 부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대요. 몰라요. 근데 전 잘 부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박치가 아니셔서 참 다행이라 했어요. 박치는 아니신 듯. 주로 즐겨 부르는 노래는 어떤 가수의 노래입니까? 전 이제 이정옥 선배님. 발라드 좋아하시는 거야? 네. 읊조리는 느낌 있잖아요. 노래도 이제 그러니까 말하듯이 하는 그런 노래 되게 좋아하고. 그런 노래 좋아하시죠. 목소리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춤 좋아하시죠? 춤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춤도 이제 잘 못 춰요 사실. 근데 옛날에 그런 영상 있지 않아요? 엄마 옷 입고 나가서. 아 맞아요. 그쵸? 그거 엄마 옷을 왜 입고 학교 축제 때? 아 그 이제 제가 반장이었는데요 그때. 반장. 이제 장기자랑 이제 반대항전으로 하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에. 엄마 옷을? 네 이제 친구들 다 어머니 옷 하나씩 가져오자 해서 다 입고 나가서 춤을 췄었어요. 진짜 끼가 있으시네 정말. 아 그래서 그거 어떻게 대박 났습니까? 2등 했나? 약간 좀
1등 잘 대박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 사진을 딱 보면 그 긴 네. 다리만 보여 사실은. 아.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거의 뭐 장기자랑은 쭉 나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나갔어요. 본인 내적기가 지금 충만한데 지금 네. 배우로서의 직업을 가지면서 언젠가는 한번 터뜨려 줄 거죠. 네. 아 진짜. 네. 근데 여태까지 지금 이제 뭐 성남대군 하셨고, 그다음 마이네임에서는 좀 형사 역할 네.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그거 학교 그 방과후 방과후 전쟁 활동인가요? 네. 거기서는 고등학생인데 또 청소년 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하셨고. 맞아요. 아직 데뷔 4년 차지만 나 진짜 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어. 있으세요? 진짜 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킬러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진짜 무서운 킬러? 아니요, 만만한 킬러. 아, 아니 근데 만만한 킬러? 네. 아 킬러는 킬러인데 먹먹미 있는 그런 네, 킬러? 네. 아, 그래 이 눈에는 좀 그런 게 어울리긴 해요. 네. 잠복하는데 잘 안 잠복이 잘 안 되고. 아, 그러니까 아, 약간 몸이 너무 커서 잠복이 잘 안 되고. 아, 실수하는데 사랑스러운 캐릭터. 네, 그런 킬러. 생각해를 해놓으셨네. 네. 아, 그런 영화 하나 나오면 재밌긴 하겠네요. 네. 본인 성격이 좀 거기에 가깝죠. 네, 제가 좀 많이 덤벙대는 스타일인데 가까워요 그런.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또 제작자분들에게 네. 한마디가 하시죠. 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작자 여러분. 저는 이제 문상민입니다. 근데 그 제가 그 만만한 킬러를 하고 싶은데 혹시 뭐 비슷한 캐릭터가 있다면 네, 저희 회사 어썸이엔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정말 너무 죄송한데 사랑스럽다. 그 현장에서 보통 배우들 사실 딱 두 부류로 제가 들었어요. 자기 개인 공간 차에 딱 있으시다가 씬 되면 딱 나와서 하시는 분. 아니면 처음부터 현장 가서 막 이렇게 막 인싸처럼 인사하시고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 어떤 타입이세요? 저는 이제 후자인데요. 저는 일단 뭐 좀 많이 일찍 가서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세트나 촬영장을. 내 마음 편하려고? 네. 긴장 풀려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익히면서 현장을. 네. 긴장 처음에 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덩치가 크다 보니까 방해가 되는 거죠.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눈에 띄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장비를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걸리적거리는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감독님 저한테 이번 작품 이제 웨딩 임파서블 찍고 있는데 감독님 그 성민아 그 부르면 나와. 연출부에서 부르면 나오라고. 야, 연출부에서 배우 보고 부르면 나오라고 한 거. 부르면 나오고 지금 조금 앉아 있어. 촬영 감독님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너무 크죠. 네, 그래서 한번 이따가 와도 돼. 연락할게. 뭐 이렇게 뭐 연락 줄게. 이러면 이제 차에 갑니다. 차에 가서 이제 앉아 있다가 언제 부르죠. 재밌으시네 우리 문상민 씨. 이렇게 재밌는 분인데. 그동안 이렇게 이런 뭐 토크쇼나 이런 건 별로 안 했다 이거죠? 처음입니다.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프로는 이렇게 하고 또 계속 이제 나와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네. 혹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토크나 예능 프로그램 뭐 생각한 거 있으세요? 하트 시그널. 제정신이야 이거, 뭐예요? 진짜? 네. 이거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하트 시그널에 소속사 동의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아니 이제 하트 시그널에 나가고 싶 연애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패널로 네. 진행하는 이제 패널로 출연심이 있는 거죠? 네 깜짝 놀랐네 어쩐지 괜찮지 않아? 아니 근데 원래 친구들 연애 상담 좀 많이 해주는 편이세요? 네 아 진짜? 그런 거 좋아해요 같이 얘기하고 아 근데 본인이 연애를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모르는데 그냥 약간 상담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때 힘이 되잖아요. 힘들 때 그냥 같이 말동무가 돼주는 게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지금 계속 하면서 우리 계속 영상 편지 쓰고 있잖아요. 제작진들한테 우리 MC 문상민 어떠신지 하트 시그널 제작진에게 영상 편지 한번. 네. 네. 하트 시그널 관계자 여러분 저 문상민입니다. 그 제가 하트 시그널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 패널로 한번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는 저 영상편지 쓰시는 김에 네. 저기 저희 주차 오늘 좀 많이 했는데 네. 저 주차장 아저씨한테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싸게 좀 해달라고 네. 영상편지 하나 좀 부탁드려요. 네 선생님 네 그 저희가 오늘 인원이 꽤 많아서요. 그 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더우신데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저희 네. 제가 조금만 싸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좋다 오늘 좋다. 오늘 좋았어요. 아, 네, 오늘 했어 나도 했어. 제가 한 30%만 좀 까달라고. 아 너무 좋다 오늘. 아 됐어.
이제는 우리 상민 씨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과거만 얘기할 거예요. 자, 미션. 네. 그, 저, 웨딩. 네. 예. 네, 하잖아, 이게. 웨딩 하잖아. 아니 이게 진짜 핫하게 딱 어제 촬영 끝났다고요? 네, 어제 끝나면. 고생하셨어. 홍보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꼭 와줘야 돼요. 네. 아 그래. 웨딩을 홍보하러 한번 나오고. 첫방 네, 전에. 네, 좋아요. 네, 나와주세요. 아, 진짜 약속했어요. 약속하겠습니다. 네. 전 정말 우리나라의 큰 제목을 또 하나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 이 정도 배우라면 내가 좀 닮고 싶은 배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좋고 전 세계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닮고 싶은 배우 너무 많은데 진짜 많아요. 많죠. 엄청 많아요. 많죠. 그래도 꼽자면 저 최민식 선배님이 최민식. 아~ 최근에 최민 선배님을 영광스럽게 뵐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청룡 시리즈 어워즈 갔는데 네. 아 그때 제가 너무 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제 약간 사이드 모퉁이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기둥 쪽에. 잘 안 보이는데 좀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 큰 몸으로 네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제 최민 선배님이 이제 카지노 팀 분들과 옆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장처럼 네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네. 선배님 너무 따뜻하게 네. 자 그러면 최민식 선배님께 영상편지 갑니다. 마지막이야. 최민 선배님 정말 그때 성룡 때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나중에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작품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아 좋습니다. 최민식 씨와 한번 같은 작품에서 그죠? 네. 제가 볼 땐 그 나이를 뛰어넘는 버디 무비 같은 거 있죠? 네. 네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저 우리 문상민 씨 보내기 전에 제작진이 한번 모셨으니까 어떻게든 또 뽑아내야 그쵸. 되니까. 뭘 또 뽑아? 네, 질문 몇 개만 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기 학교에서는 보통 어떤 학생이에요? 전 이제 아직 졸업 안 하셨죠? 네. 어.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학점 물어봐도 돼요? 학점 최근에 이제 학사 경고로 받긴 했는데. 출석 못해서? 네. 출석 못해서. 근데 이제 그 학점이랑은 저는 이제 그게 관련이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성실한 학생. 수업에 되게 집중하고 그 순간에 중요하죠.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학점과 상관없이 교수님 말씀에 집중한다. 네. 학사 경고는 받았지만 교수님 되게 이뻐하세요. 아, 진짜요? 교수님께 그러면 끝으로 저 영상 편지 하면서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현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비록 네, 출석으로 인해서 학사경으로 받게 됐지만 이제 그 다음 학기도 복학해서 이번에는 안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더 집중해서 몰입도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문상민 배우님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문상민 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사실 긴장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하나도 안 그렇게 보이는데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너무 편안하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두 누님들이 너무 좀 불편하게 하진 않았을지 걱정은 됩니다. 괜찮았죠? 네. 아, 앞으로 뭐 작품 활동도 더 멋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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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전 세계 대박나시게 저희가 기원하겠고요. 끝으로 어떻게 뭐 좋아요 구독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 인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어글로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너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제가 다음 연도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글로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잘 네. 아유 고맙습니다.